2022 K3 리그 23라운드 당진 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진 시민 축구단의 선발 명단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환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김호준, 신민용, 예병원, 문기한, 남윤성, 제갈재민, 박희준, 전정호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준 골키퍼, 고준희, 홍승현, 유지훈, 하용주, 주한성, 정민우, 박기동, 마레코, 이준용, 장백규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입에 물고 자 휘슬이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당진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더 공을 소유하고 있고요. 한 번 접고 박스 근처 왼발 슈팅! 높게 뜹니다. 자, 지금 주한성 선수가 역시나 본인의 킥 능력을 한 차례 더 보여줬습니다. 예. 자, 중앙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오면서 유효 슈팅을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아, 주한성 선수가 오른발 능력이 뛰어난 선수지만 이 왼발도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여기에서 한 명을 가볍게 따돌리고 나서 왼발 슈팅. 굉장히 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린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네, 파포스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제갈재민 선수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영성 넣어봤습니다. 박스 근처!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자, 집중력 잃지 않고 세컨볼 그대로 골로 만들어냅니다. 제갈재민이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진시민축구단 결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최근 흐름이 좋았던 제갈재민 선수가 세 경기에서 네 골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갈재민이 정확함과 또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뒤쪽에서 들어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자, 지난번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전반 10분이 되기 전에 먼저 또 선제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당진시민축구단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살짝 내줍니다. 박스 안쪽. 저 왼발 낮게 연결. 걸립니다. 왼쪽에 동료가 있나? 한번 벗어납니다. 한번 유지훈 왼쪽에 있습니다. 크로스 걸렸습니다. 한번 공을 좋아요. 잡아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자,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지금 정민우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슈팅을 연결했는데 아, 조금 힘이 들어갔을까요? 예. 살짝 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네. 지금은 유지훈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그러니까 정민우 선수도 파포스트를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근처 배달됐습니다. 코너 쪽 왼발 낮게 막아냅니다. 세컨볼 또 한 번 걸렸습니다. 공을 돌리면서 상대방 네, 선수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고 오고 있고요. 좋아요. 왼쪽 반대 전환 좋았습니다. 자, 왼발 낮게 연결합니다. 아, 깁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주 골키퍼의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또 한 번 연결이 됐죠. 박스 근처입니다. 네, 좋습니다. 낮게 올렸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그 정면 살짝 흔들고 오른발 낮게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1대1 균형추를 만듭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아, 장은규 선수가 왼발 각도를 만들어놓고 한 번에 벗겨냈거든요. 네. 야, 여기에서 끝까지 잘 쫓아갔습니다만 더 빠른 템포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장은규 선수의 동점이 나왔습니다. 자, 교체되자마자 한 골을 만들어내는 장은규 선수였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전종호죠. 달려갑니다. 왼발 직접 들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 아, 길게 찹니다. 전면이죠. 전면 들어갑니다. 자, 뒤쪽 내줬고요. 한 번 더 막힙니다. 지금은 김민준 선수의 선방입니다. 네. 당진시민축구단이 공을 다시 잡아냅니다. 두 명 사이 찔러줬고요. 좋아요. 막아냅니다. 정면으로 갑니다. 이번엔 또 왼쪽에서 크게 올려봤고요. 안쪽입니다. 아, 안쪽이에요. 자, 두 명이 달라붙었고요. 자,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자, 자 들어갑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와, 주종대가 교체 카드로 들어가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후반 5분. 네, 5분을 남겼죠. 자, 끝나기 5분 전에 주종대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당진시민축구단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렇게 또 골을 만들어냈군요. 자, 이렇게 주심의 수유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당진 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2-1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당진 시민 축구단의 전반전 초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제갈재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앞서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후반전에 윤성효 감독이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교체 투입된 두 선수 장은규와 주종대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귀중한 승점 석점을 획득했습니다.